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순현마입니다. 오늘 저는 알배추를 가지고요. 나방 물김치 만들겠습니다. 저희 알배추하고요. 무, 쪽파하고 미나리 준비했고요. 나방 물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이제 크게 3큰술이고요. 물 200ml 정도 넣고 불려주세요. 고춧가루 그 빨간 물을 빼줄 건데요. 불려야지 그 김치에 물 색깔이 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고운 고춧가루 불려 놓겠습니다. 물을 납작납작하게 잘라줄 거고요. 배추도 잘라줄 건데요. 배추는 이제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잘라주세요. 잘라서 물에 씻어서 주었고요, 배추를. 소금 한 큰술만 넣고요. 살살 버무려 주겠습니다. 모두 간이 배고 배추도 약간 간이 배도록 이렇게 버무려서요. 한 20분 동안만 놔두겠습니다.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에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두면 되세요. 배랑 양파를 갈아줄 거고요. 저는 배반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마늘도 넣어줄 거고요. 마늘 그냥 넣겠습니다. 생강도 납작하게 잘라서 한 조각 넣겠습니다. 미나리도 이제 위에 부분만 잘라주겠습니다. 믹서기에 물한 컵을 붓고 갈아주겠습니다. 배랑 양파를 갈아서 이렇게 그면 보자기 같은 거에 걸러주었고요. 그래야 국물이 탁하지 않고 깨끗해서 드시기가 좋고요.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 불린 물이에요. 그 보통 이 물을 이제 보자기에 이렇게 물을 빨갛게 우려내서 사용하는데 저는 믹서기에 한번 갈아줄 겁니다. 제가 항상 나방김치 먹다 보면 그 빨간 처음에는 색깔이 이쁘고 빨갛다가 나중에는 보면 국물이 그 빨간 색깔이 다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믹서기에 넣어서 이걸 한번 휘리릭 갈아주면은 그 빨갛게 된 물이 오래 있어요.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한번 갈아주고 나니까 그 국물 색깔이 예쁘게 오래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물을 조금 섞어서 갈아주겠습니다. 김치 국물 색깔이 고운 게 좋으면 그 색깔 취향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갈아주어도 괜찮으세요. 고춧가루 물에요. 김치 국물에 간을 해보겠어요. 소금 두 큰술 넣고 먼저 간을 보겠습니다. 아까 무에다가 약간 소금 한 큰술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짜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소금을 녹여주세요. 배추랑 무 절여진 거를 큰 볼에 붓고요. 야채도 같이 넣겠습니다. 절여진 거 그대로 그냥 부어도 괜찮으세요?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물에 절인 거기 때문에 그냥 부어주고요. 야채 모두 넣겠습니다. 단맛이 조금 나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요. 저는 이제 설탕 많이 넣으면 이 국물이 느리해져서 설탕 많이 넣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실청을 넣겠습니다.
대나방 물김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통에 담아서 상온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나방 물김치 모두 완성되었습니다.